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저는 일산 킨텍스의 서울 모터쇼를 보러 왔는데요. 이번에 저는 전기차 보러 왔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도 300대의 차량 가운데 20%의 비중이 전기차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전기차 보러 함께 가실까요? 이번 모터쇼는 42종의 신차를 포함해서 약 3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주최 측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약 9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 이벤트도 참여해봤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은 다르게 휘발유로도 주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전기 모드로도 주행이 되다가 전기가 다 떨어졌을 때는 휘발유로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을 못하는 일은 이제 없게 되는 행사장 안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가족과 연인 혹은 친구들과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